그리고 보수가 항렬이야. 예, 이럴 때는 행렬이 안 하고 항이라고 그래요. 줄 한자. 보면을 된 나무, 보석으로 된 나무가 가로수처럼 가로수가 나열해 있듯이 그렇게 나열해 있고, 그 나무에는, 보석으로 된 나무에는 지엽, 광무어든 지엽이, 가지와 잎들이 빛을 무성하게 바라고 있다. 무성하게 빛을 바라고 있는 게 광무야. 그 빛이 무성하거든. 불실력고로, 이게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힌트예요.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힌트입니다. 불실력고로, 부처님의 실력, 우리의 마음작용, 그렇게 아셨 됩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작용 때문에, 영차, 도량, 일체, 장엄으로, 이 도량의 모든 장엄으로 하여금, 어중현현하니라. 그 가운데, 현현, 환히 나타나게 했다. 영현, 그림자처럼 나타나게 했다. 그 가운데 그림자처럼 나타나. 말하자면은, 우리 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 한 마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다 꾸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마음 없으면요, 이 세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 못해요. 느끼지 못한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 근데 우리는 한 마음이 있고, 보고, 듣고, 사물을 판단할 줄 아는 상식이 있고, 그러니까 온 세상을 그대로 감지하는 거예요. 뭐, 매일매일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고 하는 그런 뭐,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다 일일이 접하면서 그냥 혼자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막, 칭찬도 하고, 저기, 어떤 데는 이제 TV 같은 거 이제, 보다가 뭐, 재미있는 거 보면 혼자, 혼자 보다가 또 슬슬 이제 웃기도 하고, 그거 무슨 심성입니까, 도대체가? 참 심성이에요. 이게 불실력입니다. 그게 불실력이에요. 그 실력 때문에 세상이 그냥 살아나거든. 완전히 생명을 얻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뭐 비가 온다, 해가 떴다, 뭐 춥다, 덥다. 이게 그냥 생명을 다 발휘하잖아요. 우리가 한 생각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목소리다 생각해 봐요. 물론 목소리도 다 감지합니다, 사실은. 목소리도 그 나름대로 전부 감지를 해요. 하지만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목소리라고, 사람의 목소리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감지를 합니까? 제대로 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서 우리가 그걸 전부 감지하죠? 좋다 나쁘다 하는 거, 시시비비 다 관여하고, 울고 웃고, 뭐가 들어서 합니까?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지하는 거예요. 그걸 뭐 마음이라 해도 좋고, 불성이라고 해도 좋고, 진여라고 해도 좋고, 뭐 불교에는 여러 가지 용어를 다 활용을 합니다. 그걸 이해시키려고 여러 가지 용어를 다 쓰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이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생명을 발휘합니다. 똥도 냄새가 나고, 사람 아니면 그건 똥 냄새 안 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그때부터 그게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아름다운 향기는 향기를 발휘하고, 사람 없어 보여. 무슨 전단향이 무슨 향기가 있겠습니까? 사람 없는 전단향 향기는 없습니다. 전부 이 세상이 그대로 생명을 발휘하는 거예요. 좋은 생명이든 나쁜 생명이든. 그게 이제 불실력으로 영차, 도량, 일체장으로, 이 도량의 일체장, 도량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일체장으로 하여금, 어중영해가 그림자가 나타나듯이, 그림자처럼 확 다 나타났다. 그 가운데서 다 나타났다. 여기 또 오늘, 그 유인물 계속 내가 하나, 요 대목에서 소개하려고, 적어온 것. 두 번째 계속 있죠. 이것도 이제, 불교에서 여러 번 듣는 개송입니다. 요 개송은 또 환경을 이해하는, 그리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는 좋은 열쇠가 돼요. 이 개송은
당송 8대가 중에 유명한 소동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동파라고 하는 분이 워낙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큰 스님들이 계시면 가서 친견하고 법문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총 조각선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당시 여산 독림사 독림 흥룡사라고 하는 사찰에 계시는 그 스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이제 법당 이래 나누고 뭐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도 이 소동파라고 하는 분은 확 문장가고 해서 또 대개 뭐 알고 싶어서 그게 알고 싶어서 뭐 꼬치꼬치 묻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총 스님이 있다 귀찮기도 하고 이 사람이 맨날 그냥 이 마음으로만 지혜의 눈으로 보질 못하고 그 생각으로만 그렇게 굴려 사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유정설법 다시 말해서 사람이 법문해주는 소리만 자꾸 듣고 무정설법 소리는 왜 못 듣느냐 이랬어요. 그 꼭 왜 사람인데 와서 사람만 귀찮게 하고 뭘 들으려고 하느냐. 저 흘러가는 바람소리 물소리 산천초목 이 모든 것이 전부 훌륭한 법문을 설하고 있는 이 소식은 왜 모르냐 그랬어요. 그걸 무정설법 그래요. 그 사람이 설하는 것을 유정설법 그렇게 하고 유정설법 무정설법 그렇게 하는데 이 소동파가 그 말 딱 듣고 그만 멍해져 버려서 천하에 대해 아주 지식인인데 무정설법 무정이 설법한다. 저 돌이 설법하고 나무가 설법을 하고 땅이 설법을 하고 하늘이 설법을 한다. 산이 설법을 한다. 이게 화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만 말문이 꽉 막혀버렸어. 그 자리에서 자고는 이제 돌아가는 길에 무정설법 무정설법 이게 그냥 일념이 되어버렸어. 무정설법 아니 사람을 잡고 못살게 굴면서 법문해달라 법문해달라 하니까 아, 왜 사람인데 설법 들으려고 하느냐 무정설법을 왜 못 들었냐 그 천하야 아주 소동파가 참 자존심 상한 일이거든요. 그래 거기 꽉 막혀가지고 그 무정설법 생각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주 물이 이렇게 굽이쳐 흐르고 폭포가 그냥 쏟아지고 하는 그 대목에 와서 아무것도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문득 거기에 물이 튀고 하는 바람에 말하자면 그 폭포 소리를 듣게 됐어요. 폭포 소리를 비로소 듣게 됐어. 그래서 거기서 탁 깨쳤어. 아 이게 바로 설법이구나. 그래서 이건 이제 환경을 이해하고 불법의 아주 최고 수준 불교의 가장 그 궁극적이고 아주 높은 수준의 이치를 이해하는 열쇠가 돼요. 보겠습니다. 개성 변시 광장설 그랬어요. 개성 뭡니까? 시냇물 소리. 시냇물이 막 흐르고 폭포가 그냥 떨어지고 하는 그것이 곧 광장설. 이게 혀설자를 해놨죠. 이 넓고 큰 혀다. 이 부처님의 설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설법이라고 하는 설자를 쓰지를 않고 부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넓고 긴 혀다. 그 부처님의 설법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냇물 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설법이다. 그렇다면 그 시냇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산 산은 뭐겠어요? 바로 부처님이었지. 바로 부처님. 그래 그 말이야. 산색 기비 청정신가 산색이 그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설법이라면은 저 산색이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야. 산색 기비 청정신 청정법신이 아니겠는가. 부처님이다 이 말이야. 산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이게.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그 산 통째로 우리가 부처님이야. 그대로. 그리고 산에 산색이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했으니까 부처님 중에서도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이야. 법신불이다 이 말입니다. 산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야래 8만 4천 개 타일여하 거사인. 그러면 산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와 쉼없이 흘러내려와
그래 밤이 되면 그 쉼없이 흘러내려오면서 소리 낸 그 소리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야? 8만 4천 개손이라고 표현한다. 8만 4천 개손이다. 야, 그 개손 참, 우리는, 바다에 인접해 살죠. 바다에 가서 출렁출렁하고 파도 치는 그 소리가 그대로 8만 4천 개송, 부처님의 설법 소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여기 소동파는 그랬어요. 아, 밤이 되니까 그 개송을 전부 모아놓으니까 8만 4천 개송인한테 타일 여하 거사인가 다른 날 이 소식을, 이 수준 높은 불법을, 이 수준 높은 도리를 타일 여하 거사인가 다른 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거사, 들어서 보일 것인가, 거사, 들어 바치다, 이 뜻입니다. 들을 것자, 같을 사자지만, 들 사자입니다. 들어 바치겠는가. 누구에게 이해하였나, 이 말이요. 이 소식을. 그러니까 뭐, 여기 와서, 환경 보면, 야, 들으니까 참, 좋다. 이거는 그냥 전할 수가 있어. 그런데 바람 소리, 물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소리 없는 소리.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한량 없는 법문 소리인데, 이 도리가 진짜 좋은 법문 소리인데, 이걸 누구에게 이해시킬 것인가? 그 자기만 알겠다, 이거지. 소동파. 나는 알지. 누가 알겠나?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개송이에요. 그래, 소동파가, 도를 깨달은 오도송. 그래, 소동파 오도송. 그렇게 합니다. 위에 그 찰진신용 가수지, 이거는 환경 안에 있는, 환경 안에 있는 개송이고요. 그, 이건, 뭐, 그, 스님들에게 그, 환경 강의할 때 이걸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왜냐? 요것이 환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성이에요. 그러니까, 무리 스님들 환경 이야기하는 소리, 는 이건 가짜고, 저 바람 소리, 물 소리, 파도 치는 소리, 요게 진짜 중요한 법문 소리라는데, 요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걸 언제 내가 알 건가? 언제 깨달을 것인가? 요 생각만 하세요. 그 고원 아주 차원 높은 법문이고, 차원 높은 부처님의 법문이고, 여기서 이렇게 듣는 것은 이거는 아주 저급하고 엉터리 가짜인 법문이다. 우리 화엄행자들, 화엄경 공부하는 여러 화엄행자들은 최소한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나? 아이고, 가짜 화엄경 법문 듣고 왔다. 가짜 화엄경 법문 들은데, 진짜를 언젠가 한번 들어야 할 텐데. 진짜를 한번 들어야 할 텐데. 코 고는 소리도 진짜 화엄경 법문 소리고, 시장에서 그냥 물건 흥정하는 소리도 진짜 환경 법문 소리고, 이 모든 것이 진짜 환경 법문이라는데, 이거 아셔야 돼요. 부디 이제 우리 불자들은, 또 특히 화엄행자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화엄경에 이제 입재를 하셨으니까, 전부가 화엄행계, 좋든 싫든 무조건 화엄행계라. 최고행계예요, 이게 화엄행자는. 화엄행자는 이제, 그런 정도로, 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보리수의 장음 보겠습니다. 앞에는 땅의 장음이고 여기는 보리수 장음. 그 부처님께서 성도 하실 때요,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일주일간 정진하셨잖아요. 그 나무도 본래는 무슨 뭐 필발나수? 그 인도에서 다른 나무였어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니까 보리를 이루시고, 보리가 뭡니까?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그 나무 이름이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또 풀을 뜯어가지고 깔고 앉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풀이었어요. 뭐, 그리고 자풀이지. 이것저것 막 뜯어서 깔고 앉았지. 워낙 그 밑에 이제 돌이 딱딱하니까, 그 돌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바위가. 바위에 일주일간 어떻게 앉아있습니까? 그러니까 풀을 뜯어가지고 이제 깔고 앉았어요. 그 이풀 저풀 여러 가지인데 그걸 길상처라 그래요. 그 후부터 그게 무조건 길상처야. 길상스러운 풀이다. 왜냐, 부처님이 그 풀 위에
앉아가지고 성도 하셨으니까, 그, 참, 풀치고는 아주 복 많은 풀이잖아요. 보리수의 장어입니다. 기 보리수가, 그 보리수가 고현 숙특하여, 높이 드러나서 숙특하다. 우리가 특수하다 그러죠. 특수. 뭐 특수란 말은 우리가 익숙하지만 같은 뜻인 거. 숙특이나 특수나 다를 숙자, 특별할 특자. 높이 드러나서 숙특해서 특수해서 금강미신이라 그랬어요. 다이아몬드가 그 보리수 나무의 몸뚱이가 됐어. 나무는 나무성길이어야지 무슨 뭐 다이아몬드가 되면 어쩌란 말이야. 그런데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낱낱이 너무나도 소중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해. 보리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갖 뭐 가시든 물까지도 너무너무 소중해. 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의 삶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유정무정,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일체 사물, 두두물물, 삼라만상이 전부 다이아몬드처럼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안목입니다. 이게 그런 얘기지 딴 뜻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로서 그 나무의 몸뚱이가 됐어요. 유리위관이라, 이 유리도요, 지금 그 옛날 그 가치로는, 자연유리는 칠보 속에 들어가잖아요. 칠보. 유리로서 줄기가 됐다. 유리로서 줄기가 됐다. 칠보 속에 하나입니다. 유리로서 줄기가 됐다. 그 다음에 중잡노보로, 여러가지 이것저것 뒤섞여 있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아름다운 보석, 묘보. 그렇죠. 한 가지면 또 재미없잖아요. 잡묘보라 해야 돼. 중잡묘보. 하지, 뒤섞여 있는 아름다운 보석으로서 이위 지조라. 지조. 가지 짓자, 가지 줬자. 보리수 가지가 되었다. 보리수 가지. 그 보리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제. 다이아몬드로 된 몸뚱이, 그리고 줄기는 유리로 됐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아름다운 보석으로서 단가지. 간은 굵은 가지고 간자 유리위간 할 때 지조는 작은 가지 잔가지들입니다. 잔가지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엽부소라 그랬어요. 보엽부소. 보석으로 된 잎들이 무성하다. 부소라고 하는 말은 무성하다 이 뜻입니다. 이거. 보배 잎들이 무성해. 그래서 수원 여운이라 그늘을 드리운 것이 드리울 숫자 그늘을 드리운 것이 구름 같아요. 구름도요 우리는 뭐 이 하늘에 둥둥둥 떠다니는 구름만 생각하는데 인도에서 구름은요 손을 뻗으면 손에 닿을 정도입니다. 그 큰 넓은 평원에서 그냥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밀려오면요 완전히 그냥 보통 조금만 한 2층 되는 건물만 해도 감싸져 버려요. 이 3층 되면 그냥 구름에 그냥 구름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손을 뻗으면 바로 손에 만져질 듯한 그런 구름이에요. 인도에서는 그렇습니다. 평원이니까. 그 수염여군이라고 한 말이 그늘을 드리운 것이 이 보리수 나무가 그늘을 드리운 것이 마치 그렇게 밀려오는 구름과 같더라. 그 보리수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중화잡색으로 보화잡색 보석으로 된 꽃과 온갖 여러가지 뒤섞인 그 색깔로서 분지보영하며 분지보영 가지가 나눠지고 나눠진 가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드리워졌으면 부이만이로 또 이제 마니가 또 나옵니다. 마니가 여러 수천 수만 번 나옵니다. 이 환경이요. 이 세상은 전부 뜬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마니구슬처럼 여의주처럼 그렇게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만져서 이 기과의 열매가 됐더라. 보리수 나무 열매가 됐더라. 여러분들 보리수 염주 가지고 계시죠, 들어? 그걸 뭐라고 보리수 보리자가 아니라
만이주다. 만이주. 부의 만조 이미 기과했잖아요. 그, 열매가 됐더라. 열매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보리수가 그냥 보리수가 아니에요. 보리수 열매는 그대로 만이주다. 여의주다. 그래요. 오늘부터 이제 모두, 보리수 영주 다 하나씩 가져야 돼, 또. 부의만으로 이미 기워라. 이런 내용도 이 환경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만이로서 이미 기워야. 보리수 영주는, 만이로다. 그리고 함휘 발령 그랬어요. 함휘. 먹음을 함자 빛나리 자. 빛. 아주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빛을 머금고 염을 발한다. 염은 불꽃이 활활활 타오르는 것. 그냥 가만히 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불꽃이 타오르듯이 그렇게 빛이 그렇게 솟아나고 있는 것을 발염 그래요. 불꽃을 발하고 있다. 여화간열하며 그 열매와 가득 차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또 거기는 꽃도 사이사이에 펼쳐져 있다. 여화 간열이다. 사이사이 펼쳐져 있다. 꽃이. 기수 주원에 그 보리수 나무 둘레 주변에 돌아가면서 둥글게 돌아가면서 한방광명이다. 모두 다 광명을 바라고 있다. 멀리서 보면 그 보리수가 보리수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빛을 환하게 바라고 있다 이거죠. 광명. 광명을 바라고 있다. 그 주위에 광명 중에 그 광명을 바라고 있는데 그 광명 가운데는 우 만이보 하며 여기 또 우자 또 나왔네요. 저기는 우 무진보 그랬죠. 무진보와 중묘화를 비내렸다. 그런데 여기는 또 우 만이보 하며 만이보석을 갖다가 비내듯이 쏟아부으며 만이보네 그 떨어진 많이 보석 안에는 유제 보살로되 여러 보살들이 있어 거기다. 많이 보석만 하더라도 이거는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또 안에는 보살들이 꽉 차 있어. 기중 여운이라 그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대중들이 구름과 같더라. 구시 출연해 함께 거기서 출연했다 이 말이야. 나타났다 이 말이죠. 구름과 같은 보살들, 구름과 같이 많은 보살들이 거기서 나왔어.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요. 깨어있는 눈으로 모든 사물을 유심히 보면은 전부 살아서 움직이는 부처님이요 보살이야. 낱낱이 부처님이고 보살인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 그게 저기 만이보석 안에서 그 툭튀에 나온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건 잘못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거. 감당도 못할 뿐더러 그거는 영 비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치에도 안 맞고 너무 엉터리가 돼버려요. 경이 너무 엉터리가 돼. 불경같이 합리적인 게 없습니다. 해석을 제대로 하느냐. 그 뜻을 제대로만 해석하면 아주 합리적이고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내가 열쇠를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깨달음의 눈을 얻고 나면은 모든 사물들 하나하나가 그대로 부처님으로 보이고 보살로 보인다. 성가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참선하는 그, 공부에도 명명백초도의 명명조사이라 그랬어요. 낱낱이 분명분명한 낱낱 사물에 명명조사이라 낱낱이 조사의 뜻 조사의 뜻이 거기서 살아 움직인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와 같이 여기도 그 만이보석 안에서 보살이 나온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구름같이 나온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아까 우리가 있음으로써 우리 개개인이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 모두가 생명을 얻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전부 생명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정말 제대로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은, 뭐, 보살 뿐이겠습니까? 부처님도 나오고, 다 나오죠. 또, 우이 열의 위실력고로, 또 열의 위실력고로, 위실력을 쓴 까닭에, 그 말입니다. 열의 위실력 때문에, 기 보리수가, 그 보리수가 항철명하여 항상 아름다운 소리를 내가지고서 설 종용법으로 갖가지 법을 설하되 무유 진극하니라. 진극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진극. 다함이 없더라. 다하고 다함이 없더라. 다할진 다할급. 다함이 없다. 그 내가 요 내용 때문에 서두에 개성변시 광장설 산색기비 청정신 이 개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신의 물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광장설법이다. 뭐라고? 그 보리수가 항상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가지가지를 가지가지 법을 세라대 무유진극이라 다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소리 내서 여시아문에서부터 오늘 공무한테까지 한번 읽고 마칠까요? 이제 여한 일이 있어도 좀 옥편도 찾고 글자 뜻도 이렇게 무슨 글자인지 최소한도 이해하시면서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시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시아문 하사오니 일시에 불이 제 마가의 제국 아라니아 법 보리 장중 하사 시성 정답 하시니라. 기지가 경고하여 금강 소성이었다. 상류 고륜과 극중 고하와 청정만이로 이리 음식하고 제 색상해가 우연 현행하며 많이 위강하여 상방 강명하고 방출 유용하며 중고 가망과 유아 화염이 주작 수포하며 많이 고안이 연연자게 우진보와 그 중로하하여 중상 어지합니다. 고수가 항멸하여 지역 강구 얻음 불시력으로 권차도량 일체 어둠 영향합니다. 기보리수가 고연수특하여 금만미심하며 유리유행하며 중작로보로 이지도하며 고연수소하여 수원여운하며 고화답색으로 군지도영하며 부위만으로 이리 이과하여 한이 관련하여 요하 단열하며 기수주원에 한방방명하며 어안경중에 우리만이고하며 만이고네 유제보살호대 기중여운하여 구시출연하며 우리 열의 이십력으로 기보리수가 항출로하여 설동동법에 우리를 진급하냐. 읽으니 재밌죠? 집에 가서 한 100번씩만 읽읍시다. 그리고 한 10번 쓰고 100번 읽고. 한번, 뭐 그거 한번 뭐 해볼 만도 하죠.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